여전히 지지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는 게 관건이 될까요? 아니면 좀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리고 지금 정말로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구간인지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잘 봐야죠. 자, 오늘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면 FX 쪽을 시간 환율 쪽을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보합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엔화가 만약에 시장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엔화도 강세를 보였어야 그쵸, 돼요. 그것도 근데 안전성이 엔화는 걸리니까. 0.3%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유로랑 파운드화 같은 경우는 일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제 미국의 채권금리 거의 그냥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안 움직이는데 참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움직이는 이유가 그 흔히 말해서 수급에 의해서 그냥 모든 것들이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나타날 이슈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 주도 시장 자체는 상승폭도 크고 하락폭도 큰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주는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 그 다음에 춘절이 끝나고 나면 중국의 코로나 확산 여부, 그 다음에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그 3월달, 4월달에 작년에 국제유가 급락을 했죠. 그러면 YY로 하면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 2월 말부터는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수가 있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2월달은 매주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즉, 그 말은 뭐냐면 2월달 한 달을 그냥 한마디로 종합을 하면 한 단어로 종합을 하면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2월은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봐야 될 것들, 우리 일단은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이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다음 주에 존슨앤존스 있죠? 네. 존슨앤존스의 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 존슨앤존스의 임상 백신 코로나 백신 관련된 데이터 그 백신은 흔히 말해서 다른 화이자나 모더나하고 다르게 DNA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상온에서도 냉장 보관이 가능해요. 우리 독감처럼. 그래서 그게 그리고 한 번만 맞아도 되고. 네. 그래서 존슨앤존슨이 큰 거였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존슨앤존스의 데이터가 정말 잘 나오면 코로나로부터의 그 해방의 트리거가 될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일라이 릴리가 치료제 발표를 했죠. 치료제 임상 데이터 잘 나왔잖아요. 치료제도 거의 만들어지고 있고 만약에 존슨앤존스까지 나와버리면 그 코로나 이슈로부터 해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물론 이제 그다 나왔으니까 팔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또 시장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위아래로 흔들릴 요인 하나. 여전히 호재의 악재는 계속 있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그 어제 미국 증시가 장 초반부터 해서 쫙 올라갔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펠로시 하원 의장이 다음 주에 그 그래야겠다. 1.9조 달러 하원을 통과시키겠다. 이거 먼저 통과가 돼야 상원으로 가야 이제 상원에서 이제 논의가 돼서 과반수가 되냐 뭐 이거 통과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통과 이슈,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야, 더 이상 없냐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통과되고 나서 빠질 수도 있고 제로 노출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더 올라올 수도 있고 모르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 잘 나올 것 같고 네. 미국의 고용 지표는 뭐 부진할 것 같고 다른 지표들도 뭐 여전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위축이 될 수가 있고 즉 한마디로 말해서 다음 주는 이렇게 호재성 재료가 좀더 많은 한 주가 되고요. 네. 물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그러한 호재성 재료에 의해서 반등을 줄수 있다는 점을 항상 고민을 하시면서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위아래로 흔들리는 폭 자체가 오늘처럼 이렇게 큰 네. 오늘은 너무 컸고요. 100포인트가 뭐예요? 100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130포인트가 넘었어요. 이제 뭐 예. 전반적으로 이런 식의 네.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찾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뭐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